이 3D 포켓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자연스럽게 남성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확장형 네. 베란다 같아요. 여자들도 A컵, B컵, C컵 예. 몰드가 다 다르잖아요. 예. 1:1 맞춤형 예. 시스템으로 네. 그래서 편안하다고 극강의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여성분들이 브라한 것처럼 그쵸? 그리고 노와이어 브라처럼 편안하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는 3D U포켓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마무리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딱 감싸주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사실 남성분들이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분이 이런 옆부분, 우리가 살이 닿는 부분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메쉬를 대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메쉬 원단도 그냥 메쉬 원단이 아니라 항균 메쉬 원단이에요. 듀라실이죠. 예,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하면서도 항균 메쉬 원단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부분까지 쭉 내려오죠. 그야말로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위를 이렇게 시원하게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의 쾌적함을 만나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의 중심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이 포켓 부위도 똑같이 메쉬 원단을 두 겹으로 덧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입으셨을 때 통풍성 좋죠. 네. 지금 라벨 보이시죠? 듀라실이라고 해서 항균 원단까지 들어가 있죠. 네. 늘 쾌적하게 흡한 속건의 기능까지도 만나보시면서 네. 고객님들은 늘 땀 차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입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단, 이제 이 몸판 부분을 보시면은요, 놀라실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흔히들 기능성 언더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폴리 원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요,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얘는요, 면 혼방 원단이에요. 면 소재를 썼으면서도 기능성을 잡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보디가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었을 때 굉장히 쾌적한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몸이 처음 닿는 이 속옷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그대로 연출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똑같이 에어로 쿨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땀을 흡수해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짱짱합니다. 효성의 크레오라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짱짱해서 잦은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원형 회복력이 뛰어나서 입었을 때 아주 정말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요. 신축성과 네. 보건력이 굉장히 좋은 네. 거고요. 면과 기능성, 기능성과 네. 면이 만났어요. 거의 사양 자체가 탑과 네. 탑이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흡한 속건에 면 소재가, 면 터치가 네. 피부에 닿으니까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 편안한데 땀 차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네. 쾌적하게 입습니다. 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보디가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색상을 공개해드리면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올해의 팬텀 컬러가 지정하는 게 요런 그린 컬러잖아요. 그렇죠. 그린 컬러. 예, 그린어리 컬러.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컬러가 레드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입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레드 컬러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사실 약간 민트 느낌인데 가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U포켓 라인에 다시 한번 짙은 색상을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블랙 컬러는 사실 약간의 어떤 그 입체감이 느껴지는 조직감이 있어요. 블랙과 네. 화이트는 정장 팬츠라든지 화이트 네. 팬츠 입으실 때 예. 모노톤 컬렉션까지 빼놓지 않았고요. 네. 깅웜 체크 패턴이 들어간 네. 지금 보시는 블루와 네이비 컬러까지 그레이 네. 컬러까지 보시고 플러스 마크 있죠? 저희 예. 무조건 이거는 고객님들이 가지시는 예. 거예요.